네, 새로 어제부터 도착한 작업장입니다. 여기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세탁소에 수선한 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도 하나 시켰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있어도 뭐 예. 도와줄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도와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네, 예. 그게 문제죠. 아니 아까도 생각이 나온 거는 네. 10년 시험을 준비했는데 10년 도와줄 6달이 해도 정부적인 애들 그런 쪽으로 일 안 하지 더 아예 하고 안 하고 가네. 그거를 몇 달 동안만 먹고 굶으란 말이야. 아, 그 문제다 그거. 저때 우리도 장사 안 된다고 난리니까 뭐 정부에서 네. 돈을 준다는 거야. 네. 또 얼마 주냐 했더니 뭐 최고 105만 원, 100만 원을 준다는 거야. 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장난하는 것 같아. 100만 원 갖고 평생 먹고 사냐고. 네. 그 돈을 갖고 장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네. 이게 뭘? 아유 난 그렇지라. 세금은 또 세금대로 끌고 가고. 아, 그 돈 주려니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네. 응? SNS와 인터넷 근데, 커뮤니티에서 퍼져나간 난? 수십 건의 루머들도 우리가 좀 무식한 거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네, 일단은 누구든지 공짜는 없는 네. 거야. 공짜가 어디서 공짜가 네. 일 안 하고 돈 받는 게 말이 안 되지. 그 공짜가 어딨냐고 일 안 하고 받는 게 이게 루머들을 직접 작성했든 유포만 했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했나? 그 맞는 예, 거야. 예. 자본주의 국가에서 예. 대방에서 다른 사람으로 받은 댓글 내용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 비방의 목적인. 되시면은 진짜 힘든 것 같다고 다들 그러더라고. 이발소 아저씨가 예 진짜 일 없고 와 오랜 장난 아니라고 막. 예. 아니 이발소 그래도 어차피 이발을 해야 돼. 방금 떡볶이를 찾았습니다. 성훈 세탁소에서 바지. 하나랑 바지 하나 더 가져와서 해가지고 3,000원, 3,000원, 6,000원 떡볶이 4,000원 총 10,000원 청바지는 형님들이 준 거 옷 긴축적책 돈을 많이 아껴야 됩니다. 돈을 많이 아껴야 된다. 아껴야 잘 살죠.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 집
또 하나 달았습니다. 대신면 신시가지입니다. 신시가지가 아니고 대신면 상가거리 다방하고 미용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일하는 곳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되게 잘해줍니다. 옛날 문이다. 옛날 집.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지금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지금 이제 떡볶이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떡볶이 크기가 되게 작아졌습니다. 그때는 이거보다 약간 조금 더 그릇이 컸는데 많이 작아졌습니다.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밤에 야간 작업을 조금 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부분을 지금 마무리했는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래서 밤에는 뭐 그렇게 더운 건 아니니까 선풍기를 틀고 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전 절벽이 오른 듯한 느낌이. 지금 저 위에 부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천천히 차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11시 다 됐는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뒤를 내일 또 오른쪽 편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마크로리와 사이다와 또 나는 다이제스 이브나 그다음에 사료를 사야 됩니다. 사료. 사료. 자료를 사자. 원래는 이 빵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크림빵 두 개. 고고.
피니스랜드 맛있겠네. 그라인더를 너무 지금 파인 사건과 독일 사건인데 지금 뒤를 풀어가지고 지금 그라인더를 한 번씩 이렇게 빼보면 먼지가 엄청 많이 껴 있습니다. 이걸 한 번씩 풀어서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와, 엄청 많다. 장난 아니다. 오늘 청소를 하고 바울을 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 아침부터 지금 바울을 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조금 그래도 그때 바울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정리만 하면 됩니다. 약간 지저분한 것들만 마무리 짓고 짓습니다. 전시가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 날 상차해서 싣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네. 너무 공간이 여기 좁아가지고 지금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너무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밀어서 지금 공간 확보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점심인데 밥을 먹고 지금 작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점심때 너무 지금 더워서 또 바울을 쳤기 때문에 샤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워를 하면 또 시원해지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밥을 먹겠습니다.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닦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안 좋습니다. 어차피 4인치 그라인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단시간 내에 또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대 부분은 약간 뿌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거 반짝거리는 것보다 살짝 뿌였습니다. 뿌였습니다. 구름 같다. 지금 저기가 제 영동 고속도로입니다. 모신기가 끝났다. 산책을 많이 하는가 봅니다. 지금 7시 20분인데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는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
지나갔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우야! 동굴이 울리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잠드니까 시원하다. 동굴에 바람이 많이 부네. 지금 방금 동굴 통과한 영상을 봤는데 정말 혼자 미친놈이야. 아 그래도 일요일날 이렇게 산책하니까 좋은 것 같다. 산책하니까 놀러 온 것 같고 막 그러네. 여기 지날 때마다 강아지가 엄청 짖었는데 어디 갔네? 뒤돌아는 소리인가? 네, 방금 위에 영접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뒤쪽 편을 넘어와서 뒤로 해서 쭉 앞으로 전진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르곤 가스가 다 돼가지고 저기 보이죠? 두통 밖에 내놨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해서 갖다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전시가 먼 곳에서 있어서 지금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 전시도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라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미성 손주들에서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밥을 많이 먹었다. 네, 잠시 형님이 농림에 갔습니다. 점심 먹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자고 해서 택배 보내고 일단은 돈 입금하고 저는 조명을 하나 샀습니다. 태양열 조명을 샀습니다. 한 개에 75,000원 해서 네 개 샀습니다. 시유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금
안녕. 네, 드디어 예. 오늘 지금 9시 반쯤 됐는데 그 위에를 또 마무리 하였습니다. 많이 했죠. 네. 야간 작업 마무리. 여기다 걸어놓고 하면 편합니다. 응조봉을 종류별로 309, 1.4, 3.1 그리고 작은 거는 여기 담아서 이렇게 고리를 해서 걸어놔도 편합니다. 종류별로 걸어놓으면 좋습니다.